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백어입니다. 미국의 긴축 종료 기대감이 커졌지만 코스피는 1%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특히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낙폭이 큰데요. 로봇도 오늘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12월에 주목할 새로운 섹터와 오늘 이상로 파트너와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체크포인트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의 픽, 한국 증시에서 가장 기대되는 섹터는 방산이다라고 했는데 또 네. 가장 하면 참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또 숨겨진 이유가 하나 더 있다고 하던데요. 네, 사실 지금 현재 그 골드만삭스가 픽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증시에 방산주가 오른다 이렇게 보면 조금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느낌이 저는 가장 좋다고 하니까 왠지 귀가 솔깃해지던데. 그거보다는 이제 우리가 현재 그 법안의 계류적인 부분이 이제 폴란드 수출권 관련해 가지고 자본금 규제 방안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출입 은행법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 이 방산주가 걸려 있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폴란드발 수출에 대한 물량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는 기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현재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이 방산주를 볼 때 항상 먼저 말씀드리는 종목군들이 독수리 오용제 종목입니다. 그죠? 우리나라를 지킨 다섯 가지 종목인데 우선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원래는 이 독수리 오용제 기업 중에 시가총액이 한 2위권이었습니다. 1위가 이제 한국항공우주였고 최근 들어서 역전하고 난 다음에 현재도 다시 한 번 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좋은 모습을 좀 보이면서 대표격에 대한 종목군의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폴란드 수출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함께 최근 들어 상승세가 좀 돋보였던 기업이 LRG 넥스원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시 한번 돌려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LR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대부분 이제 미사일 관련된 부분에 이슈가 있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변화가 함께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풍산이라든지 또는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전차 관련된 부분이 또 현대로템이거든요. 현대로템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가는 많이 하락을 했지만 다시 한번 더 이런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 현대로템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뭐 추가적으로 한 가지 기업을 더 본다면 우리가 이제 인텔리안 테크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에는 해상 레이더용에 대한 부분을 납품을 하는 기업이고 또 한 가지 뭐 우리가 그 6G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또 들썩거리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이 인텔리안 테크까지도 반드시 한번 체크해보자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체크포인트 넘어가 보죠. 네이버 웹툰의 일본 거래액이 1,000억 엔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네.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한 8,800억 가량이던데 엔화가 조금만 강했다면 조 단위 거래액이 나올 수도 있었겠더라고요. 네. 좀 성장세가 꽤 큰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현재 그 8,000억 엔까지 달성하는데 걸린 시간이 보면 1,000억 엔까지 달성하는데 걸린 시간이 약 11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 정도로 단기간에 지금 1,000억 엔까지 올라왔던 부분이었는데 원래 이제 엔이라는 것은 뭐 일본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다만 요즘은 이제 웹툰화로 넘어가면서 디지털화가 빠르게 이루어졌던 것이 또 우리나라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에서 이런 웹툰에 대한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양상들입니다. 그래서 일본뿐만이 아니라 현재는 이제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어느 정도 조회수를 기록하는 것이 바로 현재 한국의 웹툰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웹툰 관련주는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도 여기 안에서 두 가지 종목을 함께 매매를 했었습니다. 우선 MBT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BT 같은 경우에는 이 네이버 웹툰에서 돈이라고 할 수 있는 쿠키를 그 시스템을 만들었던 기업이 바로 이 MBT이기 때문에 이 플랫폼에 대한 구축이 이루어졌던 것 자체가 바로 이 MBT에 대한 성과라고 또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MBT가 보면 윗꼬리가 조금씩 길게 달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대한 영역권도 많이 붙어 있지만 결국에는 만 원 이상까지도 강한 시세를 한번 낼 수 있는 구간이라 보고 우리가 좀 더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 자, 두 번째 종목을 보면 이제 Y랩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Y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웹툰 스튜디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웹툰도 요즘은 이제 작가 한 명이 웹툰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서브 작가들이 약 10명 정도 붙어서 함께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와이랩이 그런 웹툰에 대한 스튜디오를 이루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우리가 그림 그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이런 IP를 통해 가지고 영화화하거나 또는 드라마화가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와이랩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더 강한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자리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한 가지 기업을 더 본다면 이제 DNC 미디어 정도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놓고 가자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의 원픽의 전략까지 한 번에 들어봤습니다.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간편 결제 관련주입니다. 이게 애플페이 뭐 전기차 충전기에 간편 결제 네. 시스템이 들어간다 이런 이슈 이후로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소비 시즌이기 때문일까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뭐 갖다 붙이기 마련이죠,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이 또 4분기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이해서 상당한 소비가 이루어졌다라는 뉴스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중국도 11월 달에 상당한 소비가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이 국내에서도 소비에 대한 회복 기대감으로 이런 전자결제, 간편결제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만 이제 여기 오늘 시장에서 봐야 되는 것이 KG그룹과 그리고 KCP그룹 이 두 가지 그룹이 상당히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결국 이런 결제 시장에 대한 분위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만약 애플페이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였다면 함께 이제 우리 근거리 무선통신 관련된 기업들도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 오늘 시장에서 그 종목군들은 조금 잠잠한 움직임이라는 거죠. 그럼 결국 결제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먼저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KG이니시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KG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도 국내 전자결제 업체 빅3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이 KG이니시스인데 최근 들어서 바닥권역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난 다음에 전일과 오늘 다시 한번 더 강한 급등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시 한번 시세를 좀 붙여나가는 과정들인데 이 부분은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KG 모빌 연수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모바일 결제 분야에 대해서 또 가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 또 이 KG 모빌 연수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에 대한 부분의 변화 과정 자체가 바닥을 형성하고 넘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NHN KCP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사이버 결제라는 기업인데요. 우리가 이제 쿠팡이라든지 네이버페이에 대해서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 또 KCP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이 종목군도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으로 하반경선을 이뤘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1월에 말씀해 주신 원픽 종목 중에 수익률이 잘 나온 종목들이 있어서 AS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술 투자와 제주 반도체인데요. 제주 반도체는 한 일주일도 안 되는데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네요. 뭐 사실 11월 달 했던 기업들 대부분 뭐 종목군들 여러분들 추천주를 보면 뭐 다음 날 어느 정도는 올라옵니다, 사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연속적인 상승을 좀 붙이는 종목이 있고 또는 이제 잠시 쉬었다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붙이는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가 우선 이제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11월 10일 날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최근 들어서도 뭐 비트코인 관련이라든지 또는 오늘 시장은 또 우리가 이제 STO 관련된 기업들이 또 강한 움직임들을 좀 보이고 있는 양상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좀 더 높게 판단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팹리스 관련돼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최근에 LPDDR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더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좀 낙폭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뭐 오늘 이 정도에 대한 낙폭 자체는 최근 들어서 상승에 대한 부분을 건전하게 조정을 주는 구간이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서 저는 적어도 9천 이상까지는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휘둘리지 말자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STO 관련주 내년 본격 시장 개화가 기대되는 곳이죠. STO 관련주 정리해 오셨습니다. 우선 이제 STO가 우리가 앞서 NFT와 STO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NF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작권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고 우리가 이제 STO 같은 경우는 소유권에 대한 부분에서 나눠서 소유해보자라는 증권거래처럼 그렇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라는 것이 바로 STO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것들이 이제 디지털 토큰, 우리가 이제 증권 디지털 토큰이기 때문에 당연히 증권주들이 그에서 다 플랫폼을 구축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 양상들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나머지 기업들도 보면 함께 구축하자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보안이라든지 또는 SI 관련된 기업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여기서 이제 IT세는 조금 봐야 되는 것이 과거 유아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시스템을 국내 시스템을 구축했던 기업이 바로 이 IT센이기 때문에 공기관에 대한 납품 여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이제 투자처 관련인데 뭐 우리가 저작권 뭐 투자 지금 보면 뮤직하우 같은 경우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톤이라는 기업이고 뭐 서울옥션, K옥션 그리고 NFT 관련된 기업들까지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공개해 주시죠. 우선은 이제 미술품 관련해서 국내에서 5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서울옥션이라는 기업입니다. 앞서 이제 우리가 이중섭 화가의 소 그림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 한번 해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47억에 거래가 됐다면 우리가 STO로 따져본다면 충분히 거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서울옥션에 대한 부분에서도 재평가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가격이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라 보고 1차적인 목표가는 14,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9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서울옥션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